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8일 유영아의 뉴스 커멘터리 대중민주주의를 향한 힘찬 발걸음 여러분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제 아주 황당하고 놀라셨죠? 저 유영아 뉴스 커멘터리가 대중민주주의라고 저희들이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있는데요. 어제의 국회의 광경을 보면서 저도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결국 대중민주주의밖에 없다. 의회 민주주의라는 것은 죽었다. 저는 어제 그런 판단을 내렸습니다. 우리가 국회를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당원들의 70% 이상으로 뽑은 당대표를 검찰에게 넘겨주려고 했던 저들의 행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물론 여러분들 가슴속에서는 용서할 수 없다는 분노가 끌어오르겠습니다만 또 정치는 현실이니 그 정치를 또 어떻게 현실적으로 풀어나갈 건가. 이것도 우리에 대한 또 과제이기도 합니다. 결국 정치인들만이 정치 현실을 풀어나갈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대중의 압박과 대중의 압력으로 그리고 대중의 권기로 이 문제를 풀어나갈 것인지 그건 또 우리가 하나의 민주주의의 역사를 쓰는 하나의 장이 이제 또 열렸다. 열리고 있다. 그 장을 우리가 또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이냐. 역사에 대한 우리의 책임, 우리 가족과 우리 후손에 대한 책임이 다시 한번 그리고 또 우리 각자 국민의 삶은 우리가 책임질 수밖에 없다는 이런 엄중함이 어제 저는 다가왔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제 아주 저도 오후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는데 여러분들도 아마 같은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저도 전화 굉장히 많이 받고요. 진짜 그게 맞느냐. 자, 많은 분들이 들어와 계십니다. 알로에님, 더 힘내자. 유순이님, 화병 났었다. 이런 얘기도. 조빵이님, 네. 정거북님, 전사명님, 황금토끼님, 백두산천지님, 네, 돌격대님, 김춘옥님, 정요한님, 네. 김용배님, 정신이 있는 거요, 없는 거요, 네. 예정희님, 주경화님, 장태준님, 네, 많은 분들이 들어오셔서 채팅방에 글을 올려주고 계십니다. 이 유영아 뉴스 커멘터리의 채팅방은 여러분들의 공론장입니다. 여러분들 다른 글들로 다른 분들이 어떻게 쓰셨는지 보시고 자기의 의사를 확인하고 이것이 맞구나. 그리고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문제를 계속해서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외로운 늑대님, 사랑디엔 이별님, 네, 셀리님, 네, 유병래님, 프리지아님, 네, 반갑습니다. 보라님, 네, 강물님, 이계철님, 뽀순이님, 이미자님, 갑순이님 반갑습니다. 최옥선님, 네, 고맙습니다. 동선녀님, 조금주님, 한소리님, 뽀순님 계속해서 글을 올려주고 계십니다. 너무나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응원해 주시고 계시고요. 격려해 주시고 또 함께 공감해 주는 저희 유용한 뉴스 커멘터리의 채팅장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저의 바람. 이 부분들이 모아서 우리는 이번에 새로운 우리의 민주주의를 한국의 민주주의를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바로 대중민주주의다. 의회 민주주의, 의회 의사주의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또 그것이 우리의 대중들의 현실적인 정치적 도구이니 또 우리가 등한시할 수도 없을 것이고 또 이것을 어떻게 또 풀어나갈 건가 나도 고민을 하고 또 우리 지혜를 모아야 되고요. 또 지략을 또 우리 담아야 되고 그리고 흔히 얘기하는 집단지성으로 이 문제를 풀어나갈 수 없다. 풀어나갈 수밖에 없다. 그 앞에 바로 전사로서의 이재명 당대표가 있지 않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우리가 지난 총선, 대선에서도 민주당 국회의원들한테 속았는데요. 또 속아야 되는 건지, 이번에 또 속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서. 그러나 그것은 분노일 뿐이고, 또 우리 삶을 지키고, 우리를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는 결국 우리가 그 민주주의의 역사를 쓰고, 글을 쓰고, 우리가 함께 지혜와 지략을 모아나가서 이 어려운 정치 현실을 타개해 나가야 된다. 그래서 저 집단 카르텔들을 우리 사회에서 더 약화시키고, 그들이 기생할 수 없게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감히 드립니다. 오늘 코멘터리 뉴스 말씀드리기 전에 간단하게 프로그램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코멘터리 뉴스 어제 국회 상황에 대해서 제 소견을 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성혜영 기자의 월드클래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재경의 시사청담에서는 국회 부결 문제와 그리고 정순신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데
이순신과 정순신 참 이름도 좀 유사한데 그러나 이순신은 12척의 배로 바로 일본의 무력 침략을 막았다 이런 비유를 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어제 저에게 전화를 주셔서요. 네, 이 정순신을 통해서 나타난 이 검찰 정권 그리고 이제 이 검찰 윤석열 한동훈의 검찰 카르텔 그리고 거기에 이어진 학폭 이 문제를 한번 이재경의 시사청담에서 자세하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특별한 또 부승찬 대변인 전 대변인 스튜디오에 저희들이 모십니다.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옳은 소리 했다가 입 바른 소리 잠깐 했다가 군 방첩사 과거에 전두환한테 보안사죠. 24시간 25시간 동안 자택을 압수수색 당한 부승찬 전 대변인 어떻게 싸워나갈 것인지 현재 근황은 어떤지 부승찬 전 대변인 모시고 천공이라는 인물도 다시 한번 우리가 되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치파이터 시간에는 기본소득당의 오준호 대표와 남영희 부원장께서 출격 대기하고 계십니다. 오늘 아마 파이터의 기질을 발휘하실 날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 정치파이터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더 많은 분들이 지금 계속 들어오면서 저희들 공론장에 여러 가지 글들을 써주고 계시고요. 저희들이 배신자다 그런 썸네일 카피도 올렸습니다만 그리고 실패한 구태타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체포동의안을 제 생각에는 가결시키려고 했습니다. 저들 입장에 봤을 때는 가결되면 너무 좋은 거고 부결돼도 확실하게 이재명에게 경고를 날리는 것이다. 그리고 딜을 하려고 그러겠죠. 저들의 수법이고요. 저들이 오랫동안 정치꾼적 행태를 보이면서 얻은 습관일 것입니다. 물론 저들은 미워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길들여져 왔고 그렇게 의정활동을 해왔던 것 그거 우리의 또 책임이기도 합니다. 저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우리 국민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저렇게 방치하고 방관해놨던 거 그러나 이제 이분들을 반성시키고 성찰시키고 이분들이 이러면 안 되겠다는 압박을 우리는 가야 될 시기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중플레이에 민주당 지도부가 속았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들 저도 어제 여러분들하고 여러 민주당 지도부들하고 통화를 해봤는데요. 황당했다. 이럴 줄은 몰랐다. 겉으로는 다 부결한다고 해놓고 속으로 다 가결 작업을 조직적으로 한 것이 아니냐 이러한 황당함을 내놓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들은 어떠한 자기들이 어떠한 행위를 했는지 잘 모르는 것 같은데요. 정치적으로는 검찰과 한 통속을 한 것입니다. 내통한 것입니다. 뭐 내통했는지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작전을 같이 짰는지 제가 알 수 없습니다만은 네. 권성동 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죠. 제발 좀 민주당 의원 일부 중에서 제발 좀 어떻게 좀 해달라고 그런 얘기를 했다는 얘기를 언론지상에 발표했는데요. 모르겠습니다. 이들은 이재명 제거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일치한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배신, 어떻게 보면 이재명 당대표를 팔아먹은 거죠. 저는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뭐 이들은 미워하지는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들이 이렇게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방치한 건 또 우리들의 책임이니까요. 과연 그래서 걱정이 됩니다. 총선 때까지 검찰과 한 배를 탄 것인데요. 이걸 어떻게 할 것인지. 정치 현실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풀어나갈 것이 참 고민됩니다. 이들은 그러나 또 중요한 점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속내를 다 드러낸 것입니다. 우리의 규모가 이 정도다. 그리고 그중에는 가결표만 던진 것이 아니라 무효표도 나왔고 기권표도 나왔다. 이들은 분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점도 이 표 분석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언론이라든가 이제 의원들이 막 전화를 하고 그런 모양에 너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나는 부결 찍었어. 난 잘 모르겠어. 누가 그렇게 얘기하든 모르겠다. 이렇게 오리발들을 내밀었다고 합니다. 이건 제가 전언입니다. 정확하게 어제 몇몇 민주당 국회의원들과 통화하면서 나온 얘기들입니다. 이들은 내놓고 자신들이 가결했다고 얘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당원과 지지자들의 분노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들이 과연 낙인 찍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명단이 나오겠죠. 좀 있으면 나온다고 봅니다. 지금도 이제 유튜브나 단톡방에 명단이 돌아다니고 있는데요. 아니면 아니라고 해명을 이 사람들은 해야 될 것입니다. 저들의 규모와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공격 포인트, 저들의 분리 포인트,
이런 부분들도 잘 드러났고요. 아마 이재명 당대표와 지도부들도 깊이 반성하고 있을 것이고 새로운 전략, 향후의 특검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새로운 전략을 짜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도 해봅니다. 이들은 조직적, 음모적으로 움직였다고 저는 분명히 단언합니다. 역할 분담까지 했다 그런 생각 듭니다. 저희 서울의 소리의 이명수 기자가 어느 날 이 앞에 여기 영등포죠 생맥주집에 들려 저희들이 가는 곳이거든요. 거기에 그게 아마 저희들이 쇼츠로 여러분들에게 올려놨었는데 거기에 조응천, 이원욱 그리고 박재수 그 다음에 김종민 의원들이 그 좀 외진데인데요. 거기 와서 술을 한잔 하는 모습을 우리가 동영상 찍었습니다. 그때는 올리자는 얘기가 저희 내부에 있었는데 아니 뭐 그걸 올리느냐 그랬는데 저희들 어제 긴급히 올렸습니다. 그들이 거기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참 궁금합니다. 뭐 음모나 작당을 하지 않았겠죠. 설마 그냥 친교의 시간을 가졌을 거라고 믿고 싶습니다. 저희들 쇼츠 영상으로 올려놨으니까요. 이용할 생활정치도 제가 게시판에 올려놨습니다. 커뮤니티에 여러분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되면 우리에게 이제 현실적인 과제, 우리 정신 차려야죠. 민주당 단일 대오, 이 반일 대오로 우리가 할 일이 워낙 많았는데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가 생깁니다. 김건희 특검, 대장동 특검,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탄핵, 장관의 탄핵 문제, 그리고 윤석열을 끌어내리는 문제, 이런 문제가 우리한테 과제였는데 민주당에서 이렇게 지금 언론에서 뒤떠들고 난리죠. 민주당이 분열했다, 이재명 뭐 정치적 심판을 받았다. 하여튼 좋아요. 그렇게 뭐 비판하는 건. 그러나 본질은 그게 아니죠. 또 언론에서 프레임을 씌우고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끌고 나갈 건가는 단순한 이재명의 과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과제이기도 하다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주체가 돼서 이 정치 현실과 전국을 타개하게 나가기 위한 방안을 우리는 모색해야 될 것입니다. 물론 촛불집회에 우리가 열심히 나가고 또 촛불집회를 통해서 우리 대중과 군중의 힘으로 이 문제를 타개해 나가고 난국을 헤쳐나가야 되는 기본 동력입니다만은 과연 그것만 갖고 될 것이냐. 촛불집회에 나오는 시민들 외에 민주노총 또 시민단체 그리고 민주당 당원들 더 다 직결해야 되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시기도 좀 빨라져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들이 대중이 국민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가르쳐줘야 됩니다. 윤석열 정권의 검찰뿐만이 아니라 우리 민주당에서 이렇게 뒤에서 음모적으로 조직적으로 하는 사람들 분명하게 가르쳐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하여튼 검찰은 일단 민주당 분열의 가시화에 성공했습니다. 아주 모략을 짰겠죠. 어떻게 하면 된다. 어떻게 찌르면 된다. 그래서 2차 체포영장 시도할 가능성도 높다. 또 그러면서 분열시킬 것이고요. 힘을 약화시킬 것이고 그러다가 이재명이 구속될 수도 있는 상황이 초래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재명을 타겟 삼아서 재물작업을 통해서 탄력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언론을 프레임을 통해서 오늘도 제가 아침 뉴스 몇 군데 방송을 들었는데 참 가상치도 않습니다. 이재명이 정치적 실패다. 당대표 내려놔야 된다. 또 한번 영장이 청구되면 영장실질심사 받아야 된다. 이 언론에도 뒤떠듭니다. 이 프레임을 어떻게 우리가 이겨내고 싸워서 승리할 것이냐. 우리의 과제입니다. 단순하게 국회의 과제, 민주당의 과제라고 기대하지 맙시다. 이것은 우리의 과제입니다. 이재명 대표 다시 한번 정치적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이거 이재명 당대표가 극복하고 이것을 대중과 함께 풀어나가지 못한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 책임감을 갖고 자기 혼자 살겠다는 문제가 아니라 국민 삶을 책임지겠다는 그런 자세와 각오로 이 문제를 대승적으로 풀어나가기를 기대하고요. 풀어나갈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대중과 군중의 힘으로 제압하는 길. 그러나 여러 가지 방안과 방법을 우리는 모색해야 될 단계에 왔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코멘트 뉴스 정리하고요. 우리 성혜영 기자, 네, 보도국에 있는 성혜영 기자. 지금 외신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혜영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성혜영 기자입니다. 네, 성혜영 기자. 네, 오디오 좀 키워주십시오. 네, 첫 번째 소식. 모닝 컨설턴트의 윤석열 지지율이 어떻습니까?
네, 첫 번째 소식은 세계 22개국 정상들의 지지율을 매주 발표하는 모닝 컨설트 조사 결과입니다. 네, 자료 화면 보시겠습니다. 안 들려. 모닝 컨설트는 각 국가별 성인을 대상으로 일주일간 평균을 조사하여 발표하는데요. 이 오차 범위는 플러스 마이너스 1%포인트에서 4%포인트이며 이 표본 크기는 미국이 약 4만 5천 명이고 네. 미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의 표본 크기는 대략 500명에서 5,000명 사이입니다. 2월 15일부터 21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지난주보다 한 단계 하락한 역시 꼴찌를 기록했습니다. 또 꼴찌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꼴찌 대장이군요. 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긍정평가는 22%, 모름 또는 무응답은 8%, 부정평가는 70%였습니다. 70%요? 네, 대단합니다. 네. 네, 지난주와 비교해보면 2월 8일부터 14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윤석열은 긍정평가 24%, 무응답 비율 6%, 부정평가 69%를 기록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긍정평가는 2%가 하락하고 모름 또는 무응답은 2%가 증가했으며 부정평가는 1% 상승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윤석열의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입니다. 네. 네, 다음 자료 화면 보시겠습니다. 네, 2월 21일 기준 국정 운영 평가에서는 국정 운영을 잘한다는 비율은 24%, 국정 운영을 못한다는 비율은 76%로 윤석열에 대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에 대한 답변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네. 윤석열이 국민들로부터 훌륭한 지도자로 평가받고 국정수행 또한 잘한다는 평가를 받아 언제쯤 꼴찌나 꼴찌 언저리에서 탈출할 수 있을지는 유언한 듯 보입니다. 네, 상당히 우리나라 여론조사는 왜 이렇게 다른지 모르겠어요. 참. 네, 저도 의아한 부분입니다. 네, 리얼미터라든가 다른 여론조사는 언론에서 많이 보도하는데요. 모닝 컨설턴트의 여론조사는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꼴찌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현 기자가 보도해 줬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 들어갈까요? 다음 소식은 네. 현지 시간으로 지난 22일 공개한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 의사록에 관한 내용으로 포브스지의 보도입니다. 네. 네, 자료 화면 보시겠습니다. 네. Fed with its rate hikes will continue until inflation falls more. 연준의 의사록에 따르면 인플레이션이 더 낮아질 때까지 기준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네. 네, 지난주에 연준에서 올 6월까지 금리 인상을 3차례 이상 단행할 것이라는 내용의 기사를 전해드렸는데요. 네, 6월까지 3차례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연준의 금리가 5.25%에서 5.5%에 이를 것으로 예측됩니다. 네. 네, 정례회의 의사록에 따르면 인플레이션이 낮아지고는 있지만 당초 목표인 2%대까지 물가가 잡히지 않으면 기존 금리를 강하게 계속 인상할 것이라고 합니다. 네, 전문가들은 이 의미가 올해 말까지 계속 금리를 인상하여 기존 금리를 5%대 이상으로 유지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일부에서는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을 주장하기도 했으나 0.25%포인트 인상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다수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한국은 어떻게 될까요? 네, 한국의 경우에는 경기가 둔화하면서 이달 23일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예상대로 현재 수준인 3.5%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네, 이로써 미국과의 금리 격차는 1.25%포인트로 22년 만에 가장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네, 그러나 한국과 미국의 금리 차가 커지면서 외국인 자금 유출과 원달러 환율에도 상승 압력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한국은행은 금리 인상을 중단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으로 추가 인상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었습니다. 네, 한국의 기준금리 인상 여부 또한 앞으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성현 기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현 기자였습니다. 네, 참 이렇게 경제가 엉망이고 말이죠. 국민들이 고통에
지금 물가 올라간 게 정말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저도 지난 주말에 어느 시점에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하러 갔었는데 거기 아는 그 사장님이 너무 올랐다. 호박값도 올랐고 뭐도 올랐고 도저히 견뎌낼 재간이 없다. 자기는 그래도 자기네들은 지금 소주값을 6천원 받지는 않는다. 4천원으로 막고 있다. 근데 그것을 언제까지 버틸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신 사장님의 의견을 제가 들을 수 있었는데요. 이렇게 경제가 엉망이고 글로벌 경제에 처한 상황도 쉽지가 않고 한국 무역 적자는 계속 적자 폭이 높아지고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권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오직 하나, 자기의 정치 정적을 보복을 통해 왔고 정권 유지하고 그리고 보수층 끌어모으는 데 주력하고 있으니 진짜 나라가 한심할 따름입니다. 그리고 남편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라도 아내의 역할을 충실하겠습니다. 부디 노력을 거두십시오. 다큐영화는 리워드 펀딩 후원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3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 5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과 영화 제작 포토 에세이집을 추가로 드립니다. 서울의 소리 구독 회원 여러분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사수할 역사적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